남자분들은 특히 또 안 갈 수는 없어요. 그죠? 근데 가는 부분에 또 방법은 있어요. 방법을 치아가 갈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용왕방패 장군입니다. 근데 올해 2021년도에 대표님이 봤을 때 요분도 상같이 가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호명 한번 해주세요. 아, 올해 부분에 상갓집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들은 기사생 33살 뱀띠, 그 다음에 을축생 37살 소띠, 또 경신생 42살 원숭이띠, 그 다음에 정미생 55 양띠. 상갓집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잔치집 음식 같은 거는 진짜로 많이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이제 그걸 피할 수가 있고요. 이제 기사생 뱀띠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상갓집 가서 이렇게 주당이 걸리면, 주당이라는 게 있어요. 걸리면 옛날에 왜 할머니들 바가지 들고 막 고춧가루에다가 칼로 막 치고 그랬잖아요. 그죠? 우리 제자들밖에 사실은 못 고쳐요.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그거는 못 고쳐요. 그냥 아, 뭐 정신적인 뭐 뇌 손상 뭐 소화가 안 돼서 이런 말만 하실 뿐이지 변명이 안 나오는 게 주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밖에 못 고치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갑자기 급주당으로 칠 수 있어요.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잔치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잔치 갔다 왔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서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갓집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용왕 방패 장군 말을 좀 들으세요. 고집 센 분들. 또 고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임산부들. 네. 장례식장. 네. 그렇죠. 이게 뭐 모든 애들이 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이거를 좀 정리라고도 해주세요. 이제 임산부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. 배 안에. 그게 삼신 할머니가 돌봐요. 아기들은. 근데 부정이 낄 수 있잖아요. 상갓집은 안 많게도 이제 굳은 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. 아기한테 안 좋다. 가지 마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. 근데 남자분들이 고집이 좀 세잖아요.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이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아기 가질 때 그래도 새로운 탄생이잖아요. 그죠? 새 탄생 또 아기들이 태어나는 부분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그죠?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갓집은 안 가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. 상갓집에 가는 부분도 좋지만 남자분들은 특히 또 안 갈 수는 없어요. 그죠? 근데 가는 부분에 또 방법은 있어요. 방법을 치아가 갈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? 팁은 이제 팥을 좀 넣어 가신다라든지 항상 먼저 정랑회를 가세요. 화장실 아시죠? 화장실 가서 춤 세 번 테테테테 뱉으세요. 그러고 나오셔서 이왕이면 종이로 이렇게 몸을 한번 불부정으로 돌리세요. 그런 부분이 제가 용왕방패 장군이 가리키는 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